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이 검찰이 어제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5송 궁평 2 지하차도 관계기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행복천과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의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는데 이 모든 곳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청주 5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검찰 수사본부는 오전 9시쯤 업무 시작과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10여 곳으로 17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초동대처가 적절했는지 한꺼번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과 관련해 행복청과 시공사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방관리감독은 제대로 한 건지, 공사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초동대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순찰차 태블릿 PC와 전화 녹취록, CCTV 영상,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아직 집행 중이어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흥덕구청에서도 도로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혹시 언제까지 하신지 말씀해 주실게요.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경찰관 6명에 이어 충북도, 충북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 허가 등 감독 업무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도청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보다 넓은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왔는데 장소 변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2014년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설치된 충북도청 대회의실 합동 분향소. 두 달여 뒤 신관 로비로 분향소가 옮겨지고 운영 종료까지 236일 동안 2만 9천여 명이 조문했습니다. 이번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합동 분향소는 대회의실이 아닌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습니다. 대회의실에 비해 비좁고 상대적으로 구석이라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도 충청북도는 합동 분향소를 민원실 앞에 일주일간 차렸습니다. 지금 오는데도 찾기도 힘들었거든요. 좀 넓은 데로 해서 진짜 자기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미안한 거잖아요. 감추려 하고 좀 아예 좀 적당히 좀 하지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동안 국가 수준의 참사 희생자를 내도하기 위한 도청 합동 분향소는 대회의실에 설치돼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나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서거 때는 대회의실과 민원실을 번갈아 사용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유족들에게 이번 오송 참사 합동 분향소 설치 장소로 대회의실을 제외한 오송 CMV센터나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유족들은 도청 내 설치를 원했고 차선으로 민원실이 낙점됐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 앞에 하든 재회실 하든 똑같이 저희들은 이제 분양에 대한 의견은 같고요. 민원실이 오히려 접근성이 낮다는 충청북도의 해명에도 분향소 안내판을 사망자로 표기했다가 희생자로 바꾸는 등 일부에서는 도청이 애도 분위기 확산을 경계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오송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주문하며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오송 참사 발생 다음 날 김영환 지사의 땅에 있는 괴산 후영리 인근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김 지사 소유의 후영리 토지 입구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입찰 공고한 것은 또 한 번 유가족의 마음을 해집는 일이라며 김 지사의 사죄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사업은 전임 도지사 시절인 2015년 행안부 중기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담당자가 수해에 대비한 빠른 조치를 제안해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본격화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자원봉사자의 열정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중장비를 몰며 재능 기부에 나서기까지 또 열흘째 쉬지 않고 봉사를 이어가는 사람까지 절망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폭우로 넘친 강물이 휩쓸고 간 표고버섯 농장. 700평 규모의 농장은 폐허가 됐고 창고부터 냉장고, 각종 대형 폐기물들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뒤엉켜 있습니다. 기업이 중장비를 지원하고 화물차 기사들이 이를 몰고 엉망이 된 현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꼭 농경지뿐만 아니라도 여러 군데에서 좀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른 수거가 돼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빨리 그 밭을 일구시고 농업에 또 다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막막했던 농장주에게 각지에서 전해진 도움의 손길은 큰 희망이 됐습니다. 너무 막막하죠. 이게 치우는 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되나 너무 깜깜했어요.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중장비들이 와가지고 또 치워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청주시 강내면 일대도 봉사자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망가진 지하 노래방에선 쉴 새 없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포대 가득한 쓰레기를 나릅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상점 곳곳에서 봉사자들은 쓸고 닦으며 복구 작업에 혼신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나선 봉사자들의 헌신에 상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서 봅니다. 형제처럼 가족처럼 다 해주셔가지고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얻었어요. 우리 이웃분들을 다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15일서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내 생업은 상업이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좀 가슴에 닿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폭우에도 폭염에도 지칠 줄 모르는 봉사 열정이 절망의 수해 현장 속에 희망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폭우로 발생한 부유 쓰레기가 청풍호 등 지류 곳곳에 손 쓸 수 없을 만큼 쌓여 있는데요. 쓰레기 수거에 투입될 작업자 선정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일부 작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남한강 지류인 국가하천 제천천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쏟아져 내린 폭우로 생활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각종 부유물이 한가득 떠내려왔습니다. 치우지 못한 수해 쓰레기로 인해 낚시터를 포함한 모든 어업 행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차올랐던 물이 한순간에 방류되면서 물가 쪽 육지는 쓰레기밭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갑자기 그냥 빼는 바람에 미처 그 나가지도 못하고 골짜기 들어왔다 그걸 가라앉아서 지금 마을 앞이 너무 흉흉해 보여요. 진짜 쓰레기 천지야, 쓰레기 천지.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올해 부유물 수거 작업을 맡은 입찰 업체가 선박 등 현장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수거 작업을 해오던 작업자가 아닌 새로운 인력 구성이 논의된 게 발단입니다. 충주 저쪽에 뭐 한수 이쪽에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던 사람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그래서 거기 일을 못하고 있는 거고 아무도 안 한다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역대급 폭우에 급히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유 쓰레기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지역 어업계를 중심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소외되는 어업계가 없도록 인력을 구성해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가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거의 다 서로가 봉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부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폭우로 적체된 부유 쓰레기로 마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원상 복구까지 보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일반 주택 침수 22건, 하천 유실 299건 등 모두 3,497건으로 이 가운데 2,502건이 복구를 마쳐 71.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수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 1,500여 대와 2,000여 명의 복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증평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3명의 생명을 구한 정영석 팀장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정 팀장은 당시 남색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중 침수 지하차도에 고립되지만 화물차 기사 유부영조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뒤 자신도 3명의 생명을 구해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 남색 셔츠의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이재용 군수는 정영석 팀장의 선행은 공무원의 표상이라며 치료를 위해 5일간의 특별휴가와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무려 165곳, 청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급경사지 옆에 도로의 경우 낙석 방호 철망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비가 워낙 많이 오면서 위험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교통 통제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문희대교에서 대청호를 끼고 현암사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지난 14일 절벽 두 곳에서 낙석이 떨어지면서 통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급경사면에 바윗돌과 나무들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상태로 응급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낙석 방호철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산사태의 이력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추가 유실 우려라든지 그 지역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유실된 부분이 있으면 아예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청주시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165곳에 달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육안 점검을 하고 만약 위험이 발견되면 정밀 진단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산사태나 낙석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기 점검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무기철 전에 한 번씩 점검을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급작스러운 부분이라.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이후 당국은 산사태 위험이 감지될 경우 지체 없이 교통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의 교통 불편보다는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자치단체들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옥천군 군서면 사양에서 상중간 도로 옆 절개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톤가량의 돌덩이가 쏟아져 8시간 가까이 양방향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옥천군은 추가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도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임원진이 CJB를 방문해 수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윤정숙 충북지구 총재는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해 총재 취임식을 취소하고 행사 비용을 수해 복구 성금으로 기탁한다며 도내 라이온 봉사자들은 수해 지역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도 CJB를 찾아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상인은 오송 등 도내 피해가 극심한 곳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지정 기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긴급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4.99%의 공정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청주시가 3% 이자 보전을 3년간 지원하면서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융자 규모는 300억 원, 한도는 업소 한 곳당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집중호우로 충북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청주와 제천 간 시외버스가 증편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제천 간 시외버스를 이를 한 차례 신규 편성하고 오는 27일부터는 금, 토, 일 주말에만 운행하던 무정차 시외버스를 주중 출퇴근 시간대에 두 차례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선 복구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일본 도쿄 운항을 신규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주 180석 규모의 4호기를 도입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청주와 도쿄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주 7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중으로 대만 노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해 몽골과 마카오, 일본 노선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